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한 민나 보냐 앞에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시고 또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감하시고 심령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장기화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해야 되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어른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몸된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신앙을 돈독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신실한 시간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깊이 있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과 공고함이 밀려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고 기도 올려드렸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판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들어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밝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태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요즘 이제 제3단계, 3단계면 셧아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주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머지않아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모이는 사람들마다 비대면 쪽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온라인 선상으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50명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정책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보통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누구든지 드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도 그걸 강조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에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옴으로 인해서 저와 같이 교육자들은 이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이 별 의미가 있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비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이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 그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를 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거의 주후 8, 90년대 년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민족들에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사도 요한도 이제 박해를 통해서 판모라고 대서양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 무인도였었는데 당시에 지금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뭐 성지 순례를 갈때 거기를 갑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판모라고 하는 곳이 무인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유배돼 있는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이 대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혼자 있으니까 예배 뭐 무슨 별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교인들이 이제 예배당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뭐이 예배에 대한 그런 주일 예배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게 희박해졌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분도 안 나는 그런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태 때는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밤모섬에 예배를 드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시에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일곱 교회는 흩어져 있었던 모든 교회의 뭐 신앙의 생활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형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거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판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판모라는 섬을 자기 혼자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유배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더니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했네요.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로드데이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날에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감동됐다 그래요. 자기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형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형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영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영체를 보면서 그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랐던 주변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 나오죠? 그 촛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금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에 털의 희기가 하얗고 눈같이 양의 눈과 같이 희다. 당시에 양들이 이제 하얀 양털이었기 때문에 그 수염이 하얀 양털과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과 같이 아주 단단하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은 당시 자신이 살면서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형상의 이 영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형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데아, 사데빌라, 알피아, 라오디기아 등 일곱 교회 그랬어요. 그러면 이 등이라고 하는 말은 일곱 교회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 당시에 이 일곱 교회 형태처럼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나옵니다만은 뭐 이를 때는 재앙, 나팔 재앙, 뭐 대접을 쏟는 재앙들이 이제 세 가지로 쭉 소개되고 종말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마라나타 끝내죠. 주 예수여 속히 것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그 일곱 교회 형태의 교회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규모가 굉장히 적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나머지 에베소 이런 교회들, 도아드리아 뭐 사대 이런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또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일곱 교회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 일곱 교회 형태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뭐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칭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독대적인 관계.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도 개개인적인 예배죠. 다 모였다고 그 예배를 갖다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정해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중세시대 때 예배당을 지고 지금도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뭐 예배당을 짓고 있는 바로세나 같은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만 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그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웅장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밤모섬에서 혼자 유배되어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는 네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죠. 찬송이 있죠. 봉헌이 있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는 보세요. 세 가지는 다 기도, 찬송, 봉헌 이건 다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일곱 교회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 형태를 보여주시면서 과연 어떤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 사람들과는 비대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면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역도 마쳐졌죠. 또 호스피스 그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도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모습을 보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지만은 제 블로그에 보면은 세계 여러 뭐 동구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에게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대면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아주 소수가 모여있죠.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라든지 뭐 산에서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오픈되는 그런 대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깊이 관계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서문학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순간순간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여러 곳에서 저들이 오픈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어른 주님 정하신 장비뿐 아니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구원을 구할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